팝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샤론 너즈 마스터 장하영입니다. 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터미를 알아보고자 또는 애터미 안에서 성공하고자 함께 해주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애터미 기초 사업 설명회가 있을 텐데요. 네, 이 학년 내신 시간이니만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강사님은 애터미의 화백 명강사 이양수 스타마스터님이십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또 강남과 오산에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또 해외에도 수많은 멤버십을 형성하고 계시고 머지않아 로얄마스터에 입성하실 분입니다. 네, 강사님 나오실 때 환영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직접 현장에 사업 설명 들으러 오신 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 또 사업 설명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한 지 지금 7년 조금 지나서 이제 8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 애터미 하기 전에 저도 많은 자영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했고 또 직장생활도 또 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자영업, 개인사업이죠. 개인사업하고 합쳐서 약 30여 년 동안 경제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만큼 부자는 못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먹고 살고 나머지로 이제 저축을 해서 노후생활도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했던 거 제가 광고 기획사를 했었습니다. 명함 만들고 전단지 만들고 또 책자 인쇄 같은 거 그리고 기업 판촉물 같은 거 모든 거 다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론을 하지 못하고 좀 또 다른 게 없나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나 다른 거 없나 찾아보다가 친구가 애터미 50g짜리 치약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걸 써봤는데 그 치약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치약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 치약을 한번 팔아서 부수입으로 용돈벌이나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설명하는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건데요. 자발적으로 오는 거하고 못 이겨서 억지로 오는 거하고 어떤 분들이 더 비전을 보겠어요? 예, 자발적으로 오시는 게 더 비전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미나에 빠지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오시면 아 이거면은 무조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열심히 했어요. 세미나도 잘 안 나오고 처음에는 그랬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에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잘 하고 있지 않대요. 왜요? 그랬더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고 시스템에 잘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함께 팀워크로 이끌어 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만큼 성공이 돼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의 법칙을 몰랐다는 거죠. 애터미 와서 알았어요. 성공의 법칙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 애터미 사업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최초로 줄었다고 그래요. 작년 하에 9만 1000명이 줄었어요.
9만 1000명이. 그런데 여기서 노인 인구는 또 증가를 했어요. 총 인구는 감소를 했는데 노인 인구는 증가를 했어요. 무려 41만 9천 명. 그리고 65세 이상을 이제 노령 인구로 이제 보는데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예, 3분의 1이 넘었다 그래요, 또. 그래서 보니까 총 우리나라 인구가 5,174만 명 중에서 전년 대비 9만 1천 명이 예,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뭘 반영하냐면 계속해서 신생아가 나와야지 되는데 수명은 길어지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신생아는 안 늘어나고 그럼 갈수록 신생아는 안 늘어나고 노인 인구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더 일하고 싶은 고령층.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생활비 벌려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생활을 못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 40대 분들은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자,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70세 이후부터는 이제 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을 시켜줘야 일을 하죠. 그리고 시켜준다고 해도 내 자신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남한테 피해 주기 시작한 거죠. 자식들한테 피해 주고 사회에 피해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생활비를 벌 수 없고 어디서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으면 고스란히 그것이 자식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40세, 50세 될 때까지는 건강식품이 뭔지를 몰랐어요. 건강식품이 있긴 있었는데 집에 이렇게 막 홍삼이고 오메가3고 뭐 잔뜩 갖다 놓는데 먹질 않았어요. 왜? 건강하니까. 안 먹어도 되니까. 그랬는데 50세 이상 딱 넘어가니까 예, 혈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건강기능성 식품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애터미 일을 하면서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고스란히 노후 설계는 고사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거예요. 저 역시 그때 깨달아서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50줄이 딱 넘어가니까 그때 노후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해결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뭘로 과연 해결할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 저는 이제 자식들 키우고 그동안에 생활하느라고 버는 건 거기다 돈 다 썼어요. 비축해놓은 돈은 없었어요. 그럼 뭘로 해결할까 하고 계속해서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친구가 애터미 치약을 주는 바람에 그걸 써봤어요. 제가 안 써보고 그냥 어디 선반에 올려놨으면 아직도 몰랐을 텐데 바로 써보는 바람에 그 비전을 알고 제가 와서 들어서 저는 듣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건 뭐 망설일 필요도 없겠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차피 쓰던 거 무조건 써야 할 거를 계속 썼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 애터미에서 제품을 바꿔 쓰기만 하고 내가 누구에게 제품 좋고 싸다 같이 한번 써보자 알리기만 해도 저에게 수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애터미 지사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이구나.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 나름대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어떤 시스템 소득,
어떤 성공적인 도구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항상 젊은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한 말씀 있어요. 자꾸 이제 아버님 말씀 듣지도 않고 노인분들은 그냥 저도 좀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이놈아 너도 늙게 돼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이 피부로 와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도 그때 우리 아버님의 나이가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직장이 직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누구나 다 창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오픈 매장이라든가 오프라인 사업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사업으로 다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사업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오픈마켓에다가 나의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광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광고 프로그램에다가 광고를 올리는 거하고 안 올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올렸더니 이 광고 한 건 클릭할 때, 소비자가 클릭할 때, 검색할 때마다 광고비가 조금씩 추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치 광고비를 청구를 받았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 광고비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매출은 7만 원. 그래서 이 업주가 이제 공정거래 조정원에다가 온라인 관련 분쟁이 이제 신청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내를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얘기. 왜 안 해줬겠어요? 해줬는데 그냥 잘 관심 있게 안 본 거죠. 광고비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역시 어렵다라는 얘기. 그런데 나홀로 또 호황을 누르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관심 없이 아무렇게나 카드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관심 안 가져요. 그냥 내가 제품 살 때 카드 결제하고, 어디 가서 식사할 때 카드 결제하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카드사에게 다 이익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더라고요. 이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에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도 돈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노설계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꿈은 뭐 공무원이고 또 싱글 세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TV에 요즘 잘 나오더만 그 서민가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또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탈피해서 좀 더 확실하고 쉽게 내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유일하게 우리가 자본을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애터미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처음 회사를 선택할 때는 제일 먼저 회사를 알아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원로는 누군지 이걸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어떠어떠한 제품을 유통을 하는지, 그 제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잘 팔려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잘 팔려면서 또다시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시장성은 어디까지 건너갈 수 있는지, 이 제품이 어디까지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반복적 재구매, 끝없이 재구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생필품밖에 없습니다. 생활 필수품. 뭐 자동차도 있고 TV도 있고 좋아요. 건물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 번 사놓으면 오랫동안 안 사도 되잖아요. 재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생활 필수품은 어때요? 무조건 써야 돼요. 금방 떨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쓰니까 그런 건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유통하는 유통회사잖아요.
자, 그리고 수익 구조. 우리가 자, 회사 보고 제품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도 이득이 없다? 그럼 우리가 애터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서 일해서 거기서 제품 사서 쓰면 그만이에요. 좋고 싼 제품. 그런데 여기에서 뭘 우리가 수입을 내야 돼요. 즉 프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구조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쉬운지, 내가 진짜 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기업, 내가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광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홍보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역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있는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예,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에서 애터미 회사는 자, 기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자는 박한길 회장님이고 김대현, 최승곤 이렇게 돼 있고 설립일은 2009년 5월 27일에 설립을 했어요. 그 기업 규모로는 이제 중견 기업에 해당하고요. 사원 수는 현재 241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작년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보시면 동종. 자, 도소매 유통 업종 중에서 애터미가 매출액으로는 상위 1%에 해당돼요. 매출액에서. 대단히 높은 거죠. 엄청난 회사예요. 상위 1%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애터미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동종 업계 똑같은 인터넷 쇼핑몰하고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규모 형태로는 85.8. 그래서 규모 형태로는 상위 2%. 안정성에는 상위 1%. 우리가 이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요, 이 안정성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내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일해놓은 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한 시간이라든지 열정은 다 어떻게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정성을 봐야 돼요. 부채 비율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성으로 보면은 지금 2009년부터 단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죠. 상위 1% 성장성에도, 수익성도 상위 2%.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100년, 200년 가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조금 이따가 알아보시면 되지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고요. 예, 우리나라 아주 인터넷 쇼핑몰, 굉장히 큰 인터넷 쇼핑몰 있잖아요. 이 회사로 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무 평가 부분에서 애터미가 90.7점, 여기는 66.1점. 그리고 현직자 리뷰들이, 이분들이 이제 리뷰를 달았는데 이 회사에 대한 평점이 89.4. 예, 78.7. 그리고 수익 면에서도 보시면요, 애터미의 총 매출액이 1조 804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찾은 건데, 캐치라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찾아봤고, 영업이익은 1316. 근데 여기는 20조가 넘어요. 20배 이상이 되죠.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쇼핑몰을 이 회사가 다 잠식을 해버리게 되면, 다 독점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시장을.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사실 되지 않죠. 마음대로.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기업 거기하고 재무 평가를 했는데 거기와도 비슷해요. 오히려. 그 영업이익에서 보면 여기는 31조 9,932억이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을 회사 사원수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애터미가 높습니다. 한 명당 영업이익이
애터미 1인당 5억 4천 6백만 원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일에 대해서 안다란 얘기, 일을 할 줄 안다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1인당 2억 8천 2백만 원. 그러니까 2배 이상의 효율성 있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침이라든지 이 직원들이 운영하는 그 방법이 남다르다는 얘기예요. 애터미 회사가. 그런 회사를 통해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가지고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입을 내는 거예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런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이미 차려져 있는 회사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차리지 않고 돈 투자 하나도 안 했다고 해서 이 쉽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제품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회사를 내가 직접 이런 회사를 차렸다 생각하면 내가 오너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뛰고도 온몸에 전율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를 내가 등에 업고 내 사업을 마음대로 하는 거냐. 전 세계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2년 연속 지금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애터미가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 예, 충분히 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이 회사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물론 회사의 임원진들이 운영도 잘하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이 회사의 제품력이에요. 제품력. 제품이 그만큼 좋고 싸고 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입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고 제품이 발을 달려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게 바로 전 세계로 나온 글로벌 원마케팅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 있고 또 올해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추가로 또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애터미를 창업하신 박한길 회장님이시고 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애터미는 동종업계 최초로 CCM 인증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회사는 회사의 이익보다 회사의 경영 이익보다 소비자를 위해서 경영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경영 활동의 중심을 소비자에 두는 거예요. 왜 소비자가 성공을 해야만이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끝없이 제품을 쓰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줄 거니까 소비자를 지금 당장 제품만 매출만 올리고 제품으로서 매출만 올리고 소비자에게서 돈만 벌려고 하는 회사들은요 이제는 오래 못 갑니다. 원래 경영의 원리가 뭐냐면 최소한의 비용 투자로 최고의 이익을 내는 것이 경영 원리잖아요. 그렇지만 애터미도 역시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최소한의 비용을 어디다 쓰느냐. 예, 소비자를 성공시키는 데다가 다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 또한 거기에 또 반영되는 게 뭐냐면 고객 만족 보증 제도. 제품을 내가 구입해서 쓰고 3개월 안에 제품을 사용을 하든 뭘 하든 다 쓰고 나머지 한 방울만 예를 들어서 로션 같은 거 스킨 같은 거 한 방울만 남아 있어도 다 교환해 준다 이거예요. 100% 다 쓰고 나서 아 제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되나 봐가지고 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제가 반품하려고 해서 지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반품해주세요. 그러면 반품 다 해줘요. 3개월 안에. 고객 만족 보증 제도. 다른 회사 어때요? 박스에다가 딱 붙여놨어. 박스를 개봉하면 예,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박스를 봐야 뭘 제품을 봐야 확인을 해야 뭘
마음에 든지 안 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 이미지만 보고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 이거는 반품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뜯어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한두 번 쓰다가 그냥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이면서 또 소비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치약이고 화장품이고 안 써, 칫솔이고 안 써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써보시고 마음에 드니까 회원 등록하고 여기에 다 이 자리에 오셨다란 얘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이렇게 또 요즘엔 또 이제 물류 전쟁입니다. 물류 전쟁. 얼만큼 빨리 배송하고 확실하게 배송하느냐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도 지금 직접 이제 물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배송됐고 그리고 애터미에서 생활 필수품하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이런 생활 필수품을 이제 유통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상위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건강기능성식품, 예, 면역증강식품,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이 여전히 1위를 노리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화장품이에요. 역시 화장품.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렸고 4위는 애터미 신생 유산균이 제일 많이 팔리고 다음에 또 치약이죠. 치약. 저는 이 치약 때문에 사실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처음 애터미 사업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저는 치약만 들고 다녔어. 계속해서 치약만. 근데 이 치약이 또 PV가 또 없잖아요. 이 팔아도 이게 PV가 안 떠. 그래서 제가 30만 포인트를 만들려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잠깐만. 계산을 해봤더니 2.5톤 트럭으로 한 트럭을 팔아야 30만 포인트를 맡겼더라고요. 핑구 한번 맡겼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 정도 아마 전달했던 것 같아요. 치약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약을 가지고 치약. 칫솔하고 두 개. 이거 세트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화장품도 써지고야 되는 거고 건강식품도 먹어지고 되는 거고 또 없는 거 찾는 거고 여성분들은 또 제가 안 써본 걸 이렇게 또 찾아요. 뭐 립스틱을 없냐고 또 물어보고 그럼 립스틱을 제가 발라봤어요. 알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또 다 보면서 아 이거는 무슨 색이고 뭐 코랄 뭐 베이지 뭐 그런 거또 있고 또 색조 화장품도 또 왜 그렇게 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애터미 덕분에 화장품 박사가 됐어요. 화장품 박사가. 처음에 화장품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이 용어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가지고 다니면서 달달달달 외웠더니 그거 화장품을 하나 제대로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지 해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한 개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연습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른 제품들은 쉽게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애터미 몰에 있는 제품 외에 오픈마켓, 아자몰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 생활, 건강식품, 뭐 이런 것, 모든 제품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0만여 가지 제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몰에서 제품이 없으니까 뭐 왜 이렇게 없냐 이런 불만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애터미 제품 몰에 있는 거는 특수한 것들, 특성화 제품들. 다른 시중에 있긴 있지만 그런 가격에는 절대 살 수 없고요. 그 가격이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아자몰에 다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동네 슈퍼를 가든 쿠 어디서 사든 우리에게 그 내 포인트는 주긴 주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뭘 부자가 되거나 그러나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여기에는요 모든 제품에 PV가 다 붙어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제 회원이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2000PV짜리 만 명만 사도 얼마예요? 2000만 PV잖아요. 작은 피부예요? 이 아자몰도 얼만큼 소중한 몰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애터미 사업을 이제 진행하신 분들은
그 PV 개념, 솔직히 숫자 개념에 PV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요, 평생 사업입니다. 1년하고 2년하고 말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그 생필품을 가지고 평생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도 앞으로 올 것이고 5년도 앞으로 나한테 올 것이고 10년도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회원이 늘어날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세계로 늘어날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아자몰에서 쓴다고 해봐요. 하루에 만 명씩만 왔다 간다 해도 어때요? 상한선 다 가겠죠. 다 3천만 원씩 수당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비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두 자 신선식품이고 가공식품 뭐 가전 다 있죠? 예,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직접 오픈 매장을 하지 않아도 그 오픈 매장에서 저희 고객들이 거기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쓰시면 제 회원들이 쓰시면 저에게 또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오토 서비스라고 그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양방향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예요. 이 아자콘에서 기프트콘을 발행해서 이런 피자집에서 피자를 사 드셔요. 제 고객이. 그러면 고스란히 저에게도 포인트가 함께 다 올라와요. 저뿐만 아니고 저하고 연결된 스폰서님들에게도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제 파트너에게서부터.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는 대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관심있게. 예? 공부들도 좀 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PV가 올라오는 거지?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유명 브랜드들 다 있네요. 유명 브랜드들. 치킨 시켜 드시고 싶으면 치킨 드셔도 되고요. 피자 드시고 싶으면 피자 드셔도 되고, 팥빙수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요즘에 또 커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크를 사시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사지 마시고, 여기서 이거 기프트콘 딱 발행해가지고 거기 가서 딱 사시면 PV 어디로 드릴까요? 그러면 우측에 넣든지 좌측에 넣든지 내가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애터미에서 다 서비스를 다 해줘요. 우리에게 사업하라고 그냥 손에다 이 황금 같은 이 회사를 지어줬다는 얘기.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교육 시스템까지 다 마련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내 초대 손님이 초대 고객이 그 듣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잘 못 알아듣던 분이 여기 와서 듣더니 등짝을 쳐요. 왜 이제 여길 데리고 왔냐고. 진작 데리고 오지. 예? 그게 하나의 비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스크린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석세스 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 지난 금요일에 했었죠. 와 진짜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 정말 좋더라고요. 비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예, 원데이 세미나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합니다. 거기에서 제품 소개라든가 또 회사 소개라든가 마케팅 플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배우고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 거 그걸 배우고 내 옆에 파트너님들도 옆에다 딱 앉혀놓고 함께 듣는 거예요. 온라인 세미나 또 있잖아요. 월요일 또 토요일 퇴근 애터미 또 있고 이런 수없이 많은 세미나를 애터미 회사에서 따로 지출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제공을 해드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직접 내 돈으로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퇴근 애터미라든지. 그래서 애터미는 오로지 소비자를 성공시키는데 모든 노력과 과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성공시키는 회사는 유통회사는 애터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다고 하지만 성공한다고 하지만 전 성공자들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그걸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제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제품을 써보니까 우연히 써봤는데 그냥 무슨 마력처럼 마술처럼 그 제품이 저를 이 자리로 옮겨오더라는 얘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성공했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성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는 하나의 이론인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 이 애텀이라는 커다란 유통 플랫폼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수익 구조는 어떤 것인가? 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구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쉬워야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이 애텀이 제품을 쓰고 얘기만 하게 되면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돼요. 그걸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 그리고 이 플랜이 장기적으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수익이 좋게 막 만들어놨다가 회사가 좀 불려주잖아요. 계속 돈을 계속 주다 보면 운영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회사는 존재해야 되니까 다시 회사 유리한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사업자는 힘들겠죠. 그러다가 또 과부하 걸리고 엉키면 또 바꾸고 그러다가 소비자들 하나씩 사업자들 한 명씩 떠나다 보면 그 회사는 이제 종료는 끝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잘 만들어가지고 이 마케팅 플랜이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애터미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총 매출액에서 35%를 가지고 분배하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수익을 풀어줬다가는 예, 위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 분배는 이렇게 예,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100이라고 했을 때 30%는 회사 운영비로 가요.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30%를 회사가 왜 떼가냐고 또 그래요. 아니 회사도 뭘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득을 가져가야죠 당연히. 그럼 나머지 70%는 우리 소비자들, 사업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실판에 좀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애터미는 나를 중심으로 두 그룹 바이너리 구조예요. 바이너리 구조. 자, 나를 중심으로 바이너리 구조로 가는데 처음에 우리는 등록을 할 때 가입비가 없어요. 가입비가. 가입비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 가입비가 대부분 다 있어요.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입비가 있는 회사들은 이 제품을 일정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회사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 가입비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운영이 되잖아요. 대부분 보면 한 평균 5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가입비를 둡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누가 봐도 그냥 아 이거 다 될 것 같이 막 그냥 빡 해가지고 뭐 어떤 데는 뭐 쇼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뭐 유명 가수들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막 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가입비를 딱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판매원 자격을 받으려면 이 제품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비전을 봐가지고 제품을 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특히 이런 데는 특성화 제품만 가지고 해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강기능성식품 이런 것만 가지고 해요. 제품이 딱 한정이 돼 있어요. 화장품이 왜 화장품을 가지고 할까요?
예, 거기는 화장품은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 기능성 식품도 마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유지비도 없어요. 월간 유지비. 유지비는 또 뭐냐. 자, 가입비 처음에 냈던 분들이 다음에 또 가입비를 내야 돼요? 아니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품 안 살 걸 염려하니까 매월 일정 금액에 제품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뭐 10만 원이고 4만 원 이렇게 오토매틱을 오토십을 걸어놔요. 내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지게. 그리고 제품도 알아서 보내줘요. 10만 원어치. 그냥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특히 뭐 여행 월 뭐 거기는 매월 1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회원 가입해라 그러니까 회원 가입해서 통장 번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매월 10만 원씩 나와. 그러면 이 회원 가입할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만 원이 빠져나갔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탈퇴시켜라 해가지고 탈퇴해버려. 그러니까 회원이 하나도 없어. 아니 매월 10만 원씩 유지를 하고 그 회원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마트라든지 어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매월 10만 원어치 안 사면 다음부터 우리 마트 오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분이 좋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이렇게 회원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무한 단계로 처음에 내가 등록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입하면서 100명, 200명, 1000명, 1만명, 10만명, 100만명 다 단계도 없이 내 하위에 있으면은 모두 다 내 회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진행하시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 무한단계 개념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은 무한단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특히 다른 데서 이렇게 5년, 10년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다 오신 분들은요. 이 무한단계를 보면요. 정신이 하나도 세상에 이런 게 있냐고 그래요. 이런 게 있냐고. 저도 처음부터 회원이 이렇게 많아지고 파트너가 많은 건 아니에요. 계속 하시다 보면은 하다 보니까 뭐 100번째 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국장 되신 분도 계시고 또 150번째 나오신 분이 또 본부장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한 단계라는 거는 진짜 꿈의 마케팅이에요. 거기에다가 글로벌 원 마케팅. 글로벌 원마케팅. 이렇게 가시다가 무한단계로 쭉 가다가 나는 정말 외국에 해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 희한해. 저도 휴대폰에 보면은 천 몇백 명이 있는데 천 몇백 명이 돼 있는데 해외에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 해외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 말고 저도 모르는 분이 해외에 날려가지고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에 중국에 다 있어요. 회원들이 키르기스탄도 있고 더군다나 또 거기에서는 이제 몽골이 제일 많죠. 저는 몽골이 나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위에서 알려가지고 근데 그 기가 막힌 게 몽골 회원만 달아놓고 그분은 어디론가 사라지셨어. 그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 비전을 보고 끝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소비자 구축하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를 등록하는 걸 알고 그 소비자를 제가 잡은 거죠. 저희 파트너님들하고 함께.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보다 더 나아. 저보다. 아우 대단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50만 원, 100만 원 번다 그러면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거 보러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단돈 6만 원만 번다 그래도 엄청난 비전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 무한단계, 이 글로벌 원마케팅은 있잖아요. 내가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정말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터미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디냐 뭐 그런 말 하시지도 마시고 지속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써야 되잖아요, 제품을. 마트 받고 쓰면서 이분 뭐하러 가지고 계시냐 이거 이분. 이분 고장도 안 나잖아요. 이 허리 이런 무릎은 고장이 나는데 이분 고장이 안 나.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면 돼. 싸고 좋다 써봐라. 뭐 듣든 말든 그러다 보니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PV를 우리는 무한 누적으로 쌓아주신다니까. 무한 누적으로. 우리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시면 각각의 제품의 PV가 있잖아요. 그 PV를 나한테 다 쏴줘. 그럼 내가 만 PV가 되게 되면 이 하이 매출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이 매출을. 만 PV만 되면 그 대신에 이제 수당 받는 거는 또 일단 짝딱 규칙에 의해서 죽은 것 때문에 수당은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쌓다 보면 30만 PV가 될 거예요. 30만 PB가 되면 후원수당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자 글로벌 원코드 무한단계로 해서 이 회원들이 쓰시는 거 코드 이 제품 쓰시는 거를 매일매일 우리는 일일 정산을 합니다. 일일 정산을 해서 자 이쪽 그룹이 30만 PB 이쪽 그룹이 30만 PB 되게 되면 후원수당 플러스 마이너스 6만원을 드립니다. 빙고 하면서 매칭이 됐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여기에 있는 회원들이 또 쓰는 것을 또 다시 재계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8월 오늘 21일인가요? 21일 30만 30만 돼가지고 후원수당 발생했어요. 그럼 내일 22일날 또 여기에서 쓴 포인트가 10만 PB. 여기서 또 했던 이쪽 그룹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사서 15만 PB 됐어요. 그럼 이때는 30만 PB가 안 됐으니까 요거는 이때는 후원 수당이 안 나가겠죠. 그럼 이 PB가 그대로 그다음 날로 그대로 2월이 되게 돼 있어요. 그 2월 되는 기간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다음 달까지도 하나도 안 팔리고 있다 이렇게 돼도 그대로 10만 PB 누적되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이대로 있어도 내가 하나도 누구한테 얘기 안 해. 입을 안 열어가지고 입이 무거워가지고 여기 나비 한 다섯 근 달려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1년 동안 PB가 늘어나지도 않아. 이쪽은 막 무지하게 늘어나는데도 그래도 이 PB 안 없어진다는 거. 자, 1년 동안 여기는 막 천만 PB 이상이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겨우 내가 치약 칫솔만 쓰다 보니까 15만 PB 돼가지고 이걸 합산해 보니까 30만 PB 돼서 이때 또 후원수당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 누적이에요. 그러면 무한 누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휴 나는 10년에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받아야죠. 30만 PB를.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싸고 좋다 써봐라 주변에다 가족들에게 막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했긴 했어. 그랬는데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다시는 얘기를 하나 보자 하면서 또 팩해가지고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든 말든 내 고객 소비자는 있잖아요. 본인이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노력이잖아요. 제품을 들고 가서 좀 이런 제품이거든 한번 써봐 하면서 계속해서 쓰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쓸 텐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말로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들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말을 들어줄 분들이 한 대여섯 명은 돼요.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럼 그분들 통해서 계속 그분들에게만 얘기해도 그분들에게서 소득이 나오면서 이렇게 회원이 등록이 될 거잖아요. 해외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일 정산으로 무한 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저런 회사 좋은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상 플랜을 보상을 해준다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자 가입비 없고 유지비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 무한 누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자 1번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이 회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3천만 명이 넘잖아요. 1번 회원은 좌우로. 그래서 이분이 수당을 한없이 준다고 이분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여기다가 상한선을 걸어놔요. 딱 거기까지만 가지고 가세요. 그럼 나머지 분이 또 오시면 상한선에 도달하면 또 그분이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저게 공동분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도록. 균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가다가 이제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PV도 또 상승을 하게 돼요. 이 회원이 우리는 자 가입비 없고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 대신 1년에 한 번은 사야 돼요. 뭐 2000, 우리 제일 싼 게 2,000원이죠? 아니, 아자몰에 가면 PV 있는 거 아자몰도 다 됩니다. 거기에서 한 개만 사면 회원 유지 자격이 됩니다. 그 유지비도 없다 보니까 회원이 탈퇴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회원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신규가 늘어나잖아요. 자, 만일에 이 가입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어요. 그럼 회원이 늘어나겠어요? 아니 한 달에 얼마 안 샀는데 탈퇴돼버린다고 하면 사라고 하니까 나 안 살래 그냥 탈퇴시켜 해가지고 탈퇴시켰어요. 그러면 소비자 다 없어졌어. 누가 제품을 사요? 내가 사. 회원이 늘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 다시 가입 안 해줘. 내가 애터미 회원 가입을 안 해봐라. 가입해놨더니 내 통장에서 4만원 빼갖고 10만원 빼갔는데 또 빼가려고 그러면 또 가입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도 가입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탈퇴됐어. 근데 또 다시 가입을 해달라면 또 쉽게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뛰기만 하면 그런 회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얼마든지 등록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업하기 좋은 조건이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죠. 자, 이렇게 후원수당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급은 어떻게 가냐? 자, 회원이 늘어나고 제품도 그분들이 써줌에 따라서 이 PV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급을 1일부터 15일, 16일에서 말일 까지 자 이 여기에 남아 있는 PV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요. 하위 매출을. 그래 가지고 보름 동안에 다시 정산을 또 해 보는 거예요. 정산해 봐서 나로부터 좌측 우측 250만 PV가 다 됐다 그럼 나를 세일즈 마스터 그래. 판매사 해 가지고 직급 수당이 있어요. 직급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 약 50만 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0만 PB 될 때마다 혼수당 6만 원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250만을 30으로 나누면 약 8번 정도 받아요. 그럼 6848. 자, 후원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48만 원. 더하면 약 98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름에. 그럼 이게 세일즈 마스터예요. 근데 16일에서 말일 사이 회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다 한 번 더 주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 2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에요. 내가 이분들에게 제품을 다분히 제품 좋고 싸다. 한번 서브를 해서 줬더니 제품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쓰는 게 훨씬 나한테 이득이네. 그리고 또 캐시백도 되네. 하다 보니까 안 떠나고 쓰다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PV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에요.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 그 대형 매장들 그 열어놓고 사장이 일일이 가서 우리 매장 오십시오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알아서 가는 거지. 고객이 필요하니까. 그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에게 알려놨더니 제가 매번 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도 해머임 떨어지면 해머임 사고, 화장품 떨어지면 화장품 사고. 왜? 화장품을 발라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그리고 화장품을 바꿔 쓰기만 해도요 1년에 100만 원 이상이 아껴지는데 바보 아닌 이상 누가 다른 거 쓰냐고. 그리고 이 화장품이 더 좋은데 소비자는요 이득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득이 되고 뭐예요? 부자 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시는 분이다 그러면 가겠어요? 제가 스타마스터고 리더스인데 가겠냐고요? 안 가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소득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럼 수당이 어떻게 늘어나냐? 예, 보시기만 하세요. 자, 30만 대 30만이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입니다. 이때 나의 포인트는 30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 70만, 10만, 150만, 150만, 240, 600, 2000, 5000. 여기가 상한선. 상한선. 더 이상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딱 120만 원까지만 줘요. 예, 하루에 12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애터미역 임페리얼 마스터 되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시스템 소득 만들어 놓고 좋은 일도 하시고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부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스타, 노열, 크라운, 임페리얼 마스터. 이것도 역시 7개 직급밖에 없어요. 여덟 번째 직급이 없네? 그럼 뭐예요? 여덟 번째 직급은 이제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올라갈 직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자유인이 돼. 그런데 사실 임페리얼까지 안 가도 자유인은 돼요. 임페리얼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첫 번째 직급 오토 세일즈 마스터부터 되려고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7개 직급이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모션은? 자, 또 프로모션 또 대단하죠. 자, 세일즈 마스터가 좌측에 우측에 보름에 250만 PV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이제는 좀 더 쉽게 해줬어요. 좀 더 쉽게. 자, 그러면 먼저 징검다리 하나 놔줄게. 그래가지고 보름에 좌측에 150만, 우측에 150만이 되게 되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 그래가지고 예, 반매사 이래가지고 특별 프로모션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만원 직급수당 플러스 마이너스 20만원 수당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포인트는 나누기 30 하니까 3, 5, 15, 5번 받았네요. 5, 6, 30. 그러면 보름에 50만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수입을 고정적으로 올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내가 또 다른 창업으로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월 100만원만 받으면요. 100만원. 그러면 이때쯤 되게 되면 반드시 6개월, 1년 후에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돼버려요. 세미 세일즈 마스터만 된다고 해도 오토 세미만 돼도.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30만 포인트가 돼 있어요. 수당만 겨우 받았어. 그런데 세미 세일즈 가려고 여기다가 나에게 40만 PB가 생겼는데 여기가 120만 PB만 돼도 120만 PB만 돼도 두 개 합산해갖고 150만 PB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보다 더 이상 어떻게 잘해드려야 될까요? 그럼 또 여기 75만 PB 또 세세미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없어, 한이 없어. 이렇게 좋은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정말 이걸 알아보기만 한 나도 내가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 세일즈는 내가 세일즈, 오토 세일즈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자,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 자,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해모임하고 스킨케어 이브인 세트 한 세트 드리고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직급을 가는데 직급은 뭐냐면 조직으로,
이제 직급을, 나 같은 직급을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 두 명씩 보내시게 돼 있, 되면 돼 있어요. 둘 하게 되면, 자, 이거에다가, 갤럭시가 아니고 현금 100만 원을 대요. 현금 100만 원. 자, 이때부터는. 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 현금 100만 원 프로모션을 받아. 그 다음에, 샤론 노즈 마스터는 똑같이 다이아몬드 둘 하게 되면, 이렇게 받는데 현금 200만 원에다가 해외여행까지 또 보내드리고요. 스타 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 해외여행 3박 4일 보내드리고, 스타마스터 전반기 후반기 다 유지를 하게 되면 월 2천에서 4천까지 벌 수가 있어요. 2천에서 4천. 그 다음에 노열마스터 현금 5천만 원 해외여행 10박 10일을 유럽여행 또 보내드리고, 월 후원 활동비 월 200만 원까지 또 지원해주고,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 100만 원, 유지비 100만 원 또 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라운마스터 현금 3억 원을 드리고, 크라운마스터가 되게, 자, 대형 승용차를 아예 드려요. 이제는 유지비가 아니라 아예 드린다고. 한 6,8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해외여행 10박 10일 직계가요. 유럽 여행권 4매. 그리고 후원 활동비 500만 원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페리얼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현금 10억. 임페리얼 마스터가 더 가기 쉬워요. 사실은. 오토 세일즈 되는 것보다. 임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 임페리얼 마스터 현금 10억. 유럽 여행권 10박 11일 직계 가족 여행권 4매 후원 활동비 1000만 원 드리고 승용차를 드리는데 여기다가 기사까지 쓸 수 있도록 또 200만 원짜리 기사까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50평형 오피스텔도 또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 비서 쓸 수 있는 월급 비용까지 다 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 이제 되신 분들이죠. 저도 이제 임페리얼 직급 가려면 이제 새 직급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이고 언제 새 직급 가냐가 아니고 새 직급밖에 안 남았어. 로얄 마스터, 크라운, 임페리얼.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자, 지금까지 이론이었어요. 그 실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내가 애터미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이 들어와서, 그럼 생각이 들어오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이 뇌 속으로, 눈으로 보고 뇌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봤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거요. 뇌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돼요.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들어오려면 그 확인할 수 있는 장소는 뭐냐면 이 미팅 장소, 세미나장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성공을 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질 않는데 어디서 비전을 보고 내가 성공하겠냐, 이거. 그러니까 세미나장에 들어와. 이런 세미나장에 들어오다 보면 성공자도 있고, 일하는 방법도 있고, 제품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아, 저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될 거. 되잖아요. 마음속에 내적 동기가 이제 돌아야 돼. 그러면 내적 동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데 와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 상담을 통해서 제품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내 내적 동기,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제품을 써. 제품도 있잖아요. 이 세미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품 쓸지 안 쓸지 그것도 잘 비지스예요. 그런데 이 세미나장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비전을 보고 내가 해야 할 이유를 찾잖아요. 그럼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품을 쓰지 말라 그래도 쓰지 말라 고사를 지내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발 애텀이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시설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 세미나 들어오세요. 그게 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파트너 나 즉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가 성공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기 안에서 들어와서 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그게 내가 복제가 돼가지고 그 파트너에게 복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왜 자꾸 바쁜데 오라 그랬었냐 그러고 나 지금 등산 가야 되는데 등산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 그 등산 모임이
나 하나 빠져도 잘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회식 자리에 안 가도 그 회식 잘 합니다. 오히려 제가 안 가가지고 밥값 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 아니 내가 먼저 성공을 하고 봐야지. 성공을 하고 봐야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도 세미나를 듣기 싫어가지고 앉아있으면 줄이가 틀리고 그래가지고 못 앉아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상담을 했더니 여기에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빠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을 보려면 머릿속으로 먼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야지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내가 왜 해야 될 이유를 찾고 동기부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도 또 쉽지를 않아요.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이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 내가 이 일을 끝내놓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이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또 살 거 아닌가. 내가 이 일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일을 몇 시간을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제품을 알리는데 반드시 알리고. 저분이 애터미를 하면 진짜 그 머리가 조금 이제 회전이 좀 빠르신 분들은 이 구조를 보면요. 누구만 넣으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이거 다 될 것 같아. 그 머리부터 돌아가가지고 이제 거기부터 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아이고 안 되네. 그러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이 나하고 일을 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를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그분을 차근차근 안내하고 될 때까지 같이 함께 성공하자 할 때까지 내가 함께 옆에 있으면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좀 알려주시라 이거.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냥 또 있대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이 세미나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미나 안 들어오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저부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8년 가까이 일을 해오면서 세미나 안 들어오고 성공한 분을 본 예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다른 데서 하나 몇 년을 해다 왔다 막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특히 세미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면 거기서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제대로 하신 분은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거 딱 비전 보면요.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대구 임페리얼이 7번인가 8번인가 7.8기 했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애터미 와서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영부영 했으면 여기 와서 끝냈겠어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딱 비전을 보게 되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긴 말 해봤자 계속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믿고 이 세미나 시설에 들어와서요. 제품 사용하시는 법, 제품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하는 법을 팀워크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들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터미 정직한 회사 또 쉽고 균형잡힌 마케팅 플랜 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네, 성공하실 것 같으신가요? 네, 정말 애터미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터미 기초 사업 설명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명강사 이양수 스타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